자, 지금부터 나의 나의 주인공, 자, 남진 씨가 몸값이 비싸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합니다. 대신해서 자, 3,000원짜리 나팔레를 성경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물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예, 왜냐면은 막 우리 확실히 꾸러기 공연단이 재밌다고 이제 소문이 났는가 개새끼까지 이렇게 그냥 구경 나오셨네 이제. 예. 아이고 개새끼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아이고 견 자제분님까지 같이 나오셨네요. 예, 아유 요즘에는 이 강아지들도 아이고 뭘 이런 거 주시려고 그 세상에. 야, 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3만원씩이나 주시고, 어머. 아이고, 이걸 또 한 번, 아이 이거 서비스 한번 해달라고, 이거. 네. 아이고, 참, 네. 고마워요. 네. 요즘에는 참 그래요. 어? 아이고, 고기도 주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게, 아유, 우리 청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좀 따라 하는데, 이쁘게 이제 번지수를 잘 찾아가라고. 요렇게 쭉쭉 당기는 거야. 그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복 받으세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또, 명절날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신데,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사실상 요즘에는, 진짜 이 강아지들도, 이 진짜 개새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진짜 이게 사람같이. 오늘 이상하네요. 오늘 뭐, 전부 다 이제 은행에 갔다 오셨어요. 우리 버디리 누나가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오실 때는 항상 농협이나 가까운 은행을 들렸다 오시라고 맨날 그러는데 오늘 진짜 이게 야 물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그 몇 하나 먼저 보실래요? 내가 이제 그래도 아까 그 견차제분한테 이 개새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맞죠? 자식같이, 아들같이, 딸같이 키우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견차제분한테 엿이라도 하나 먹여야지. 이렇게 먹고 맛있게 먹어. 괜찮아? 맛있게 먹어. 너희 주인이 엿값 3,000원 안 주면 너는 진짜 개새끼 된다. 여기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야, 또 우리 아버님 싸가지 있으시네. 처음에 서비스 한번 해줘야지. 아이고 고마워요. 참 웃는 모습들이 오늘은 참 밝네요. 예,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도 정말 18세 같이 순이 같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왕에 나오나 시기에 노래를 한번 했으니까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추석 때 명절 쉬러 못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 꾸러기 공연단하고 같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명절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고향을 한번 떠나자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고향역이라는 노래 한번 올려드렸고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너무 18세 순이 같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8세 순이라는 노래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 사랑의 표시 한번 받으세요. 까꿍. 우리 청이가 거기도 한번 보여줘야 돼. 어머, 난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세상에. 여기는 이걸로 까꿍을 해야 돼. 네. 자, 18세 순이 갑니다. 송 스타트.
우리 저쪽에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님 눈을 감으면서 감상을 하시네요. 에, 이 목소리는 좀 그나마 나훈아 씨하고 그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김원국 씨 그분보다는 좀 낫죠.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아까운 것 같아. 생긴 거 딱 봐봐요.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이런 거 하게 생겼잖아. 근데 이제 사자는 사자인데 왜 하필이면 그냥 엿장사를 택해갖고 인생 더럽게 변했는가 몰라요. 이거 잠깐 가면서 봐봐요. 가면서 봐요. 예, 명량이라는 노래보다도 제가 평상시에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제 영상도 몇 개 올라갔는데 그 유튜브 댓글 같은 걸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혹시라도 그런 댓글에 욕이라도 좀 들어갈까봐. 예, 욕이 좀 들어가 있고 에이 그 나팔려 에이 별로더라. 안 그러면 이제 생긴 게 좀 이제 남자가 여자 문양에 그 에이 징그럽더라. 혹시라도 악플 악플 이런 거 좀 뭐 안 좋은 소리가 이렇게 막 글자로 막 남길까 싶어 갖고 좀 댓글 같은 거 이제 잘 안 보는 편인데 제가 유일 한 번 딱 보니까는 저한테 이제 유튜브 댓글에 저 터미널이라는 윤수일 씨의 터미널이라는 노래를 갖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신청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날짜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도 제가 그 노래를 못 불러드렸어요 여태껏.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라 논다 생각하고 제가 윤수일의 터미널 솔직히 말해서 이 노래를 참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는데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오늘 여기가 물이 참 좋으시네. 다시 한번 더 이쪽에 내 사랑해서 부시 한번 받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박수가 그나마 조금 잘 나오는 데는 이쁘게 차려 경례. 박수가 제일 안 나오는 데는 시간과 계산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고소하세
그래도 들을만은 하죠. 야 세상에, 그나저나 요쪽에 우리 아버님 잠시만 이렇게 좀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이고 예예 바지 조금만 내리시고, 바지 조금만 내리고, 아 이제 앉으시면 돼요. 예예, 아니 왜냐면 불안이 톡 튀어나왔더라고 세상에. 아이고 뭔 불안이 그렇게 크세요 세상에.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참 그 오늘 같은 오늘은 진짜로 있잖아요. 제가 저희들이 원래는 하고 싶은 노래를 갖다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갖다가 좀 많이 움직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저한테 정말 이 노래 한 번쯤은 불러주세요 하시는 노래 있을까요? 신청 딱 한 곡만 받을게요 제가. 예예. 예? 안동역 계세요? 아, 나 진짜 네. 안동역에서 거기 이제 제 그 공연에 들어가 보세요. 고객 지정곡 광대하고 안동역에서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 놀러 주시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럴 줄 알았어. 전국에 어디 가서라도 무슨 노래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안동역에서 그 노래 해달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가? 진짜 하루에 있잖아요.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안동역에서를 하루에 22곡까지 불러왔어 내가. 아, 농담하라고. 얼마나 힘든가? 야, 내가 오직했으면 안동역 가갖고 불 지르고 온 년이야, 내가.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역시나 우리 사모님 싸가지 있네. 에, 아이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내, 이제 사랑의 표시 한번 드려야죠. 네. 아이고, 참. 엉덩이가 너무 이쁘게 생겼대. 근데 이제 엉덩이보다는 나는 샤워를 깨끗이 하고 탁 나오면은 세상에나 그냥 아랫도리가 난 너무 섹시하게 더 이쁘게 생긴 것 같아, 분명히보다. 자, 이거, 왜냐면은 참, 우리 전파리 형님은 내가 이렇게 샤워할 때 딱 보니까 세상에나 그냥 좀 무식하게 생겼더라고. 이게 보니까는 막, 뭐가 막, 무슨 이 자바라 텐트도 아니고 세상에 뭔가 이렇게 뭐 대가리가 있으면 빙글빙글 돌아가가지고. 막 무식한 게 막 하나씩 막 달려있더라고. 나는 반듯하게 그냥 얼마나 예쁜 거 몰라. 저 찾으셨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왜냐면은 우리 식구들은 서로서로 씹는 걸 좋아해요. 맨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이 청이하고 솔직히 친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이까지 나한테 좀 만만하게 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여자르시는 우리 분들 있죠? 이분들도 다 솔직히 이제 제가 이 경력적으로는 참 이제 선배인데 나이 쪽으로 또 떠나갖고 또 선배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우리 정파리 선배님은 딱 나오면 항상 누구를 제일 많이 씹냐면 나를 갖다가 못 잡아먹고 한 달이거든. 평상시에도 그래요 진짜. 아 이거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자, 안동역에서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어서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의 눈물 요거 이제 덮어가지고 바로 한번 흥을 갖다가 한번 쫙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창구 푹 놓고 그러고서 앵콜망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북을 네 개를 놓고 내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진짜 신명나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 한번 쫙 한번 펴줄 테니까는 요거 이제 그냥 박수하고 좀 함성도 좀 질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요 집구석이 참 이제 잔치집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이쪽에는 초상집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붙기나 여기도 우리 박수하고 함성 좀 많이 질러주세요.
네. 왜냐하면 서로서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박수하고 함성 치면 엔돌핀이 섞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저는 박수하고 함성 주므로서 왠지 모르게 흥이 나고, 예, 힘이 좀 나고 막 그래요. 아, 그리고 저쪽에 우리 어머님 웬만하면 그 가랭이는 좀 오므리고 구경하셔. 예, 너무 벌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없잖아. 왜냐면 옆 사람한테 냄새를 좀 풍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자, 남녀라는 이유로. 네? 예, 예, 예. 남녀라는 이유로. 자, 남녀의 눈물 한번 갈게요.
자, 그러면은 아,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지금 좀 쉬세요. 어, 세상에 오늘 갑자기 무슨 잡신 들어왔나 이거. 어저께 초상집 갔다 오더만은 이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속했으니까는 지금부터 이제 북장구로 한번 신명나게 살짝 우리 보인 누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뻔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무릎 십자 인대가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사실상 북장구를 막 신나게 치려고 해도 조금 많이 힘듭니다. 이 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복부에 힘을 좀 많이 줘라. 예, 복부에 힘을 많이 주라 그러는데 막 우리 버드나 같은 경우 막 움직이면서 흔들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진짜로. 근데 이 체력이 진짜 큰 정말 많이 받쳐준다는 게 뭐냐면 노래도 하체가 받쳐줘야. 예, 어떤 스포츠 이게 예, 야구 같은 경우도 스윙 때릴 때 허리만 돌려갖고 홈런 안 나오죠. 하체가 받쳐줘야지만은 진짜 이제 홈런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 노래도 똑같습니다. 하체도 튼튼해야 노래도 잘 나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뭘 그런 거 주실라고. 아이고 나 이거 미안해 죽겠네 이거. 아이고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정팔이 형님 이리 오세요 이거. 네. 오늘 이제 팁. 뒤에서 기타 쳐준다고. 예, 또 이게 또 아 세상에 고마워요. 진짜 우리 아버님 내가 진짜 여자라면 몸이라도 한번 주고 싶은 심정이다 진짜. 아이고 남자라서 똥꾸녕으로 임신할 수 없으니까는 세상에 내가 못 주는 거지. 아이고 우리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아이고 내 이 고마움을 몇 개월 할부로 갚아낼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 서비스 한번 줘야지 또. 아이 또 주시나. 나 이거 어쩐지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예. 하고 있는 거 맞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 우리 네, 정말 우리 버디 누나 팬분들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했는데 막 야 이거 은근슬쩍 방 강제로 끊는 거 같네. 아이고 그. 어제 초상집 가갖고 무슨 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상태가 좀 영 안 좋대. 어이구. 파이팅 한번 합시다. 아이고. 자, 그만. 지금부터 제가 이제 신명나게 복장으로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한번 쫙 한번 풀어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번 딱 치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난 죽을 것 같거든. 왜냐면은 제 온의 힘을 다해서 막 떠들게 될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뭘 쌈짓돈을 그렇게 들고 나오시고. 우리 어머님은 내 불을 한번 만지세요. 네? 옷 쓴다고요? 별말 쓰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어머님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더 만지고 가세요. 살아생전에 이 젊은 불화를 언제 한 번 또 만져보겠어요. 그래. 아이고, 내가 우리, 저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젊으신 뭐 40대, 50대들한테 그러면 솔직히 큰일 납니다. 예, 맞죠? 예, 이렇게 재밌자고 그런 거니까는 이게 사가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말이 길면 쓸 데가 없습니다. 자, 화끈하게 몰려드릴게요. 갑시다. 송스터드!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괜찮았어요? 참아요. 아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팔려. 아이고, 우리 아버님 뭐 힘거 주신다고.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주셔. 아이고, 사람이 오는 적이 있으면 가는 적이었던데 이리 오세요.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이렇게 불안 한번 만졌지만은 우리 아버님은 나 더듬말고 내 찌찌 한번 빨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 아, 필요 없어. 아이고, 그쪽에도 또 주실라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게 원숭이도 내 외나무. 에? 아이고, 거기 도셔. 거기도 뭔 일이 되는 거 오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원숭이도 내. 에? 아이고, 말을 못하게 하는 애들. 아이고, 고마워요. 네. 아이고, 쓸쓸함을 주시는 것 같아. 아, 자, 한번 여러분들 정말로 앵콜 안 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저께는 막 끝나고 나니까 막 앵콜 나오고 진짜 막 함성 지르고 그러는데, 왜냐면 나 이거 한번 치고 나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할까요? 앵콜 안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해. 세상 그래요. 야, 대단해. 진짜 농담하라고 순간적으로 제가 북을 치다가, 예, 요 이제 모서리 끝에 있죠. 모서리 끝에 그냥 잘못 이걸 이제 때려갖고 이제 손이 좀 많이 부어버렸네. 예, 좀 많이 부어버렸어. 그래도 프로정신이 뭡니까? 아파도 해야 돼, 우리는. 아파도 죽을도 살도 모르고 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버디 누나 봐봐요. 막 다리 깨져도 하고, 진짜 막 무릎 깨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앵콜 한번 크게 한번 외쳐줘. 함성하고 박수하고 함성 크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북쪽 북 요거 사부가 한번 올려드리고, 박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하고 푸드색하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괜찮았어요? 최대한 조심히 친다고 조심히 쳤네. 자, 스트레스 풀린다 하시는 분들만. 자, 다시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야, 이제 마무리는 내가 자야야야야.
나와가지고 진짜 오 세상에 여기만 깜찍한 게 아니라 여기도 깜찍하잖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뭘 이렇게 또 주실라고. 아이고 야 진짜 오늘 너무 진짜 인간성 있으신 분들 너무 많이 오신 것 같다 진짜. 야 사장님 이제 우리 버드니 누나뿐만 아니고 나날이 이제 우리 정파리 선배님 나날이 예 나팔려 여기 있는 인형하고 진짜 나날이 인기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죠? 우리 버드니 누나뿐만 아니고 예 진짜 마태상에 한번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 좋고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저도 덜도 말고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이가 막 여 팔고 뭐 아까 뭐냐 그 파스 팔고 뭐 또 뭐 비누가 뭔가 막 팔고 야 앞에서 너무 심하게 팔더라고. 예 네,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물건 하나씩만 딱 선전하고 딱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맞죠? 그냥 인물도 깔끔하지 나는 성격도 깔끔해. 네, 그것도 깔끔한 거 요거는 더 깔끔하다 나는. 자, 그냥 덜도 말고 저는 그렇다고 이제 신청곡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남자 인생 마지막 곡으로 한 곡 인사드리고 저는 몰려가도록 할게요. 자 차렷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나팔려 할 거예요.